안녕하세요. 저는 낮은 목소리의 이동인 역을 맡은 성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강신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전히 천축장을 보내지 않았다 해서 심으려고 맡은 최예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 해서 용주역을 연기한 이재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곳니 영화의 지훈 역의 윤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김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전성일입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한국영화아카데미 38기 졸업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졸업영화제 개최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낮은 목소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저는 먹먹한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래도 마지막 촬영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가장 감정도 올라왔던 신이고 그때도 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먹먹한 기분들이 많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내가 숨 쉴 곳 10대 아이들이 합창을 하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아이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힐링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순간을 관객분들과도 오롯이 나누고 싶습니다. 쓴딱지패 아니면 쉬운 입장에서는 인 것 같아요. 어른이 돼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어른이 돼도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직접 저희 영화를 함께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지 좀 먹어 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은 역할이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엄마가 가지를 자꾸 주는데 그걸 이제 싫어해요. 지은이 못 먹어요 가지를. 근데 그걸 이제 엄마가 모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필요해 입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그런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이나 그런 어떤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이게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수많은 일들을 표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38기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무궁무진 한국영화 아카데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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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